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예산의 고른 배분이 중요한데요. 내년도 전북 관련 국비 확보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쟁점인 선거법은 논의가 미뤄지면서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애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은 6조 6,500억 원. 7조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규모였고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도 1,500억 원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국회 4+1 협의체가 막판 조율에 나서면서 가까스로 7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4,100억 원이 늘어난 7조 700억 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변수지만 당장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4+1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전북의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을 합쳐 주셨고요. 그 결과 그 전년과 같이 연속 7조 원 국가 예산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논의는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4+1 협의체가 전북 10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역구 250명과 비례대표 의원 50명을 뽑는 안을 유력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다시 협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갈 처지입니다. 선거법 논의를 임시국회로 미룬 점도 변수입니다. 전북은 물론이고 호남 지역구 축소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법이 찾아질 겁니다.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구 개편 논의가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면서 지역 정치권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